사이트는 spaceweb.openac.ai. 스페이스웹.openac.ai고 이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페이스웹에서 쭉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존의 웹과 다른 별도의 하나의 웹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웹하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자면은, 기존의 웹들은 그냥 HTML 에디트, 그죠? 마카오 랭귀지 에디터로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웹페이지잖아요. 이렇게 웹페이지 데이터도 있고 그림도 있고 등등이 있죠. 그런데 스페이스 웹은 HTML이 아니라 오픈에시로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웹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오픈에시가 기존의 웹 에디터를 대신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건데, 이걸 스페이스 웹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오픈에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실제 한번 이 스페이스 웹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굉장히 흡사한 알고리즘이 최근에 나왔어요.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오늘 나왔습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